수아고 비니 친엄마처럼 나도 그렇게 될까봐. 나 죽으면 당신이 우리 애들 키워줄 거지? 뭐? 나 죽으면 당신이 애들 다섯을 키워야 되는데 어떡하냐? 등골이 휠 텐데. 그거 걱정돼서라도 못 죽겠다. 하지 마, 그런 말. 농담이라도 싫어? 결과도 아직 안 나왔는데 왜 그래? 분명히 별거 없을 거라니까. 그냥 겁이 나서 그래. 자꾸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당신 걱정하는 거 다 이해는 하는데 나 괜찮을 거야, 진짜로. 왠지 알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명주를 타고났거든. 봐봐, 짠. 이거 봐, 이게 생명선인데 나 이렇게 길잖아, 이렇게. 나 엄청 오래 살 거래. 우리 동네 옛날에 손금 보는 진짜 유명한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니까? 나 당신보다 훨씬 오래 살 거야. 걱정하지 마. 아이고, 아, 할머니, 일어나셨어? 아예, 예, 근데 이 서방, 아이고, 새벽부터 부엌에서 뭐 하고 있는겨? 죽 좀 끓여요. 애들 엄마 먹일 거예요. 어제 내시경 검사 받아서 죽부터 좀 먹이려고요. 당분간은 자극적인 음식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요. 서방이 죽 끓이고 있다. 너 어제 검사 받아서 죽부터 먹여야 한다고. 정말? 아휴, 어쩜 널 참 끔찍이도 미운다.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이야, 할머니. 아휴, 나 시집 잘 갔지? 아이고, 그려. 아이고, 너 참 좋겄다. 저런 신랑 만나서. 아휴, 근데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온대냐? 응, 며칠 있다가. 나 전에도 역류성 식도염 있었잖아. 그거 요즘에 사람들이 커피 마시고 늦게 자고 그래가지고 다들 한 번씩 생기는 병이래. 별거 아니니까 걱정 마. 별거 아닌 병이 어딨어. 작은 병이 큰 병 되고 그러는 건디. 아, 그러니까 이 서방이 저렇게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별거 아닌데. 저 사람은 나 아픈 거에 너무 예민해, 할머니. 전부인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어제 저 사람 울었다. 예? 이 서방이 울었어? 너 검사 받는 것 당시? 웃기지? 나 웃겨 죽을 뻔했잖아. 그 사람은 나 죽을까 봐 엄청 무서운가 봐. 웃지 마라. 아휴, 한번 그런 일 겪었으니까 이런 일 겪을 때마다 얼마나 겁먹고 조마조마하겠어. 아유, 난 딱 해서 죽었구먼. 어젯밤 새벽 2시 내가 자다가 잠이 딱 깼는데 근데 옆에 없더라고.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잠깐 눈을 뜨신 게 아닐까요? 이상하다. 나도 사실은 새벽 4시쯤인가 잠깐 눈을 딱 떴는데 아가씨가 없더라고요. 아가씨는 어디 가셨어요? 아, 화장실 갔다가 잠이 안 와서 동네 구경 좀 하느라. 그 새벽에 뭐가 보여? 말이 돼? 안 되죠. 여기 공기가 참 좋잖아요? 산책 갔었구나 그 시간에. 아,
네네네 맞아요. 여기 되게 좋아요. 그게 되게 위험한데. 그러니까 확인된 것만으로는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두 사람은 각자 방이 아닌 곳에 있었던 거네요. 어쩌면 그보다 일찍 없어져서 그보다 늦게 나타났을 수도 있고. 빵 좀 더 갖다 드릴까요? 과일도 있는데? 아, 같이 가요. 같이. 그러든가. 어떡해요. 두 사람도 안 잡고 있었나 봐요. 아, 괜히 저러시는 거야. 근데 연두, 너는 잠도 얼마 못 잤을 텐데 왜 이렇게 오늘도 여전히 예쁘지? 왜요? 영빈. 우리 먼저 서울 가요. 왜? 오빠도 참. 아, 남은 시간 두 사람 둘만의 시간을 좀 갖게 해줘야지. 오빠 촬영도 있자 그랬잖아. 아가씨 그만 놀리고요. 알았어. 이것만 먹고. 응. 아, 운동을 못 가? 왜? 새엄마 어제 병원에서 무슨 검사 받았대요. 아파서. 그래, 결과는 언제 나온대? 그때 그거 한 2, 3일 걸리지 않았어? 그랬나? 새엄만 일어났어? 기분은 어때? 기분 좋으세요? 괜찮대요. 그럼 저 올라갈게요. 그래. 가. 아이고, 이 서방. 마음이 아닐 거야. 내가 어제 애들 엄마 아픈 거 아니냐고 그 말했더니 그 말만 듣고도 그냥 얼굴이 허옇게 질려가지고. 아휴, 왜 아니겠어. 아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랜다고. 이 서방도 그 얘기 듣고 우리랑 똑같이 진영이 떠올리고. 거참, 그런 소리 말라니까. 왜 그래 자꾸. 아, 병원 들어가서 그 내시경 검사하고 결과 기다리는 사람들은 뭐 다음으로 죽어? 아, 누가 그런데. 그러다만 생각해도 우리 진영이 때랑 너무 똑같으니까. 거참, 재수 없는 소리 일절만 해. 응? 야, 진준아, 당장 운동복 갈아입고 나와. 왜? 김 선생이 아침 운동 올 거 아니야. 삼촌이 오늘 아무도 아침 운동 안 간다는데 김 선생 혼자 밖에 세워둘 거야? 어? 우리 기다릴 텐데. 나 혼자 나가면 되잖아. 김 선생이 아침마다 나 때문에 와? 너 때문에 오는 거지? 아이고, 저기. 너 잠말 말고 옷 갈아입고 나와. 어? 빨리. 김태민 선생이 아침마다 우리 집에 오는 거 아세요? 네? 예? 저랑 같이 아침 운동합니다. 여보, 태민이 또 아침 운동 갔나 봐요, 그 집으로. 얘 어쩌면 좋아요? 어쩌긴 뭘 어째요. 당신이 허락해주면 되지. 여보. 당신, 태민이 잘 알잖아. 저 녀석 저렇게 나오면 아무도 못 말려. 당신이 저 줘요. 그 방법밖에 없어. 일단 상민이 혼사 끝내고 잘 생각해봐요. 무슨 일 있나?
잘 지냈어? 살이 많이 빠졌네. 잘 좀 챙겨 먹지. 살 빠진 건 너도 마찬가지면서. 날도 더운데 매일 아침마다 운동 왜 자꾸 하러 와. 그러지 마. 지금 나 걱정해 주는 거야? 재밌어. 아버님이랑 수 아버님이랑 아이들이랑 아침마다 달리는 거. 학기 시작하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주말엔 계속 시간 내서 아버님이랑 아침 운동하려고. 넌 끝내자고 했지만 난 그럴 생각 없어, 진주야. 사랑하는 여자 마음 아프게나 만들고. 나 되게 못난 남자인 거 알아. 아는데. 태민아. 진주야. 나 한 번만. 한 번만 더 믿어주면 안 될까? 내가 더 잘할게. 너 아픈 일 생기지 않도록, 너 실망하는 일 없도록 내가 더 노력할게. 응? 뭘 더 어떻게 잘하고 뭘 더 어떻게 노력해. 태민이, 넌 이미 나한테 차고 넘치는 사람인데 넌 나 실망시킨 적 한 번도 없어. 미안해 태민아. 힘들게 해서. 진주야, 우리 좀 천천히 가보면 어때? 천천히? 응. 넌 너 하고 싶은 네일 아트 일 열심히 하고, 난 네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천천히. 이번에 겪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 난 결혼에 우리 둘 마음만 확신하면 어려울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경제력 있는 형하고는 다르게 아직 스스로 가진 것도 하나 없으면서, 부모님 도움 없이는 결혼할 수도 없으면서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건 아닌가 싶더라. 신중해야 될 문제였는데 그렇게 못해서 일이 이렇게까지 온 것 같기도 하고. 왜 자꾸 너 때문이라고만 생각해. 내 잘못이 더 큰데. 그러니까 이번엔 우리 이렇게 손 꼭 잡고 서두르지 말고 다시 한번 천천히 가보자. 우리 부모님 마음도 너희 부모님 마음도 천천히 헤아리려 노력하면서. 사실 나도 네가 우리 부모님한테 노력하는 거 보고 많이 반성했어. 나 반대하시는 건 가슴 아팠지만 그래도 너희 어머님인데 좀 더 노력해볼 걸. 나 혼자만 버티지 말고 너랑 상의해서라도 함께 이겨낼 방법 찾아볼 걸. 그런 생각 했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같이 그렇게 노력하다가 우리 힘으로 결혼할 수 있을 때, 그때 양가 어른들 축복받으면서 결혼하자. 그때가 언젠데? 넉넉 잡아 한 3년? 만약에 그때도 너희 부모님이 마음 안 풀리시면? 그럼 그냥 우리끼리 결혼하는 거지 뭐. 3년 정도면 돈도 좀 모일 테고 우리 힘으로 결혼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3년 후엔 집도 살 수 있어? 당연히 안 되지. 진주, 너 큰 집 살고 싶어? 아니. 나는 너랑 결혼만 할 수 있으면 월세방이라도 좋아. 나도 너랑 함께라면 옥탑방이라도 괜찮아. 우리 이 마음만 서로 잊지 말고 서로 믿어가면서 그렇게 천천히 가보자, 진주야. 그래. 우리 천천히 한번 해보자. 나도 많이 노력할게.
알고 보니까 진주랑 헤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뭐 이런 자리에서 긴 얘기하긴 좀 그렇고요. 저 이거 선물입니다. 좀 받으십시오. 아, 부담스럽게 왜 이런 건 다 주고 그래. 이번에도 우리 마케팅팀 다들 고생 많았어. 건배! 수고하셨습니다! 아, 미안 미안. 요즘 안드리가 몸이 안 좋아서. 오, 완전 애처가. 봤지? 혜성 씨도 결혼 전에 미리미리 배워둬. 네네. 이러저러한 행사들이 많아서 다들 휴가가 너무 늦었지? 그래도 뭐 한가하고 여유 있게 갈 수 있어서 오히려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열심히 일했으니까 휴가 가서 잘 쉬다 와. 네. 다들 휴가 어떻게 보내요? 뭐 어디로 가? 난 연차 남은 거 싹 모아서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가려고. 정말 좋겠다. 스페인에 잘생긴 남자들 진짜 많던데. 내가 그래서 가는 거잖아. 영재 씨는 어디 갈까? 전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려고요. 선배님은요? 난 가족들이랑 오키나와 가려고 세 달 전부터 표 끊어놨잖아. 아 참, 팀장님 가족도 휴가 가셔야죠. 나야 뭐 휴가 기간 내내 안드레님 남편으로 지내는 정도? 애들 데리고 계곡이라도 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내일 검사 결과 들으면 그때 갈까? 틀림없이 검사 결과는 좋게 나올 거니까. 그지? 안 돼. 검사 결과 어떻든 당신 좀 쉬어야 돼. 애들이 서운해할 텐데. 여름이 오래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도 다 나한테 생각이 있어. 궁금한데 왜 전화를 안요? 아, 환자가 좀 밀려서 아직 결과 못 들었어. 애들은 잘 놀고 있어요? 네, 아, 결과 나오면 전화할게요. 응? 할머니셔? 네. 애들 정신없이 놀고 있대. 당신 아이디어 굿. 안미정 씨? 아, 네. 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네요. 위선종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위선종이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위선종은 위점막 상피세포에 생기는 종양인데요. 보통 위선종이 위암으로 진행이 됩니다만은 그 안미정 씨는 초기에 발견이 됐고 그 세포의 이형성이 약해서 간단한 수술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럼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술은 복강염 수술로 진행이 되고요. 수술 시간은 넉넉 잡고 4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원은 최소 5일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술 날짜 바로 잡아드릴까요? 아,
네, 수술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오늘부터 휴가라서요. 되도록이면 휴가 기간에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스케줄 한번 맞춰보죠. 휴가가 언제까지죠? 나와요! 진짜 나와요! 비닐 잡아주고. 아, 기다려. 둘이야. 조심해, 그만. 봐봐, 별거 아니라잖아. 괜히 겁먹고 나까지 무섭게 만들고. 아휴,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별게 아니야? 사실 겁나긴 해. 그래도 죽을 병 아는 게 어디야. 어? 다 놀았나 보다. 아유, 들어오세요. 어우, 이게 다. 아니, 어쩐 일이세요? 아직 병원에서 뭐래? 아이, 결과 나오면 연락 준다 그래놓고는. 저기 요거는 저 장아찌 종류 몇 개 가져온 거고. 에, 가만 있어보자. 요거는 저기 우리 친구 강사장네에서 보내온 이게 법성포 보리굴비야. 그러니까 이거 냉동고에다 콕 넣고 먹어요. 그리고 아, 요거는 내가 목포에서 가져온 이거 황석어 젓갈인데 밥맛 없을 때 또 이게 밥도둑이잖아. 그리고 이거 나머지는 저기 밑반찬하고 조금 갖고 온 거야. 네, 잘 먹겠습니다. 김치는 일부러 안 갖고 왔어. 사부인이 뭐 담궈주신다면서. 아, 세상에 이만한 걸 우리 집에 다 갖고 오시면 뭐 드세요? 아이, 우리는 식구가 단촐하잖아. 그리고 우리 아줌마가 음식 솜씨가 좋아서 삼시세끼 너무너무 잘 얻어먹고 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한동안 반찬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아이, 왜 이렇게 서 있어? 앉아. 저기. 우영 엄마. 저기 아, 이서방. 저기 할머니도 집안일 이렇게 도우시는 거 알지만, 그 우영 엄마 이게 힘든데 그 우리 집 아줌마가 그냥 일주일에 한 두 번 이 집에 와가지고 있으면 그 반찬도 2층에서 같이 먹고 그럼 안 될까? 그래. 아유, 수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이제 이댁 할머니 힘들다고 회사 갔다 와서도 그냥 애 엄마가 계속 살림한다면서. 아이, 뭐 마음은 감사하지만. 알지 이서방 마음 알지. 그래서 전에도 거절했던 거잖아.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좀 다르잖아 이서방. 아, 위아래 층에 한 가족처럼 지내는데 우리 아줌마 좀 왔다 갔다 하면 어때? 안 그래요? 그럼 저 수술하고 몸 회복될 때까지만 도움을 받을게요. 그래, 좋네. 애들 때문에 동동거리지 말고 그냥 계속 써요. 그래, 그렇게 하자 여보. 할머니도 고생하시는데. 그럼 그렇게 할게요. 고맙습니다. 사실 처음에 두 분 2층으로 이사 오셨을 때 많이 당황했어요. 아유, 우리도 그랬어요. 뭐 솔직히 처음에는 우영 엄마 내가 오해도 하고 의심도 하고. 아, 솔직히 그때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잖아. 아유, 근데 이렇게 그냥 가까운 데서 살아보니까 우영 엄마 같은 사람도 없고. 우리 이서방이 왜 이렇게 고집부리고 그냥 재혼하겠다고 그랬는지 이제 이해가 간다니까. 애들 집 마고 나왔다. 아이고, 옥상에서 수영장 만들어 놀았어? 네, 되게 재밌었어요. 아이고, 우리 재밌었어? 아이고, 우주 안 추워? 입술이 새파래졌네? 엄마, 나 따뜻한 물. 일로 와. 들어가. 근데 엄마 병원 가신 건 어떻게 됐어요? 대화로?
아니 할아버지가 진짜 할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우리가 다음 오디션에 뽑히기 위해서 어? 이 매니저 할 일이 뭐가 있나 하고. 우리야 피아노 개인 레슨 받을래? 응? 드라마에 피아노 치는 장면이 나올 수 있는데 네가 피아노 잘 치면 좋잖아. 안 그래? 아니야? 그럼 할아버지가 뭐 해줄까? 우리야 말을 해야 알지 말을. 응? 우리가 말을 안 하니까 할아버지가 이게 어떻게 뭘 해야 하는지 통 알 수가 없잖아요. 할아버지는 진짜 말 모르는 것 같아요. 뭐를? 제 화를 풀어주려면 자꾸 뭘 해준다고 할 게 아니라 먼저 사과를 해야죠. 할아버지가 여기에 저만 데리고 온다고 해놓고서 빈이도 데려왔잖아요. 아, 그런 거였어? 아이고, 우리야. 정말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사실 그날 빈이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달래준다고 여기 데리고 온 거야. 그전에는 정말 우리 네가 이 팥빙수 집에 데리고 온 유일한 어린애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피아노가 싫다면은 영어 배우는 건 어때? 그건 아저씨가 가르쳐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훨씬 재밌고 좋거든요. 그러면 학원에 다니자. 엄청 좋은 연기 학원. 연기 학원은 집에서 멀어서 거긴 혼자 못 가잖아요. 할아버지가 데리고 다닐게. 어? 매니저 놔뒀다가 뭐해? 진짜요? 할아버지가 학원 갈 때마다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올 거예요? 당연하지요. 그러면 아유 내가 우리 매니저인데. 그래 우리 그럼 연기 학원 다니는 거야? 좋아요. 그럼 약속. 약속? 이번엔 절대로 약속 어기시면 안 돼요. 아 그럼요. 절대로 절대로 안 어깁니다. 네 걱정을 꽁꽁 붙들어매요. 자 야, 이거 다 녹는다. 빨리 보자. 맛있어요. 이 집 팥빙수. 그럼 이거 많이 많이 사줄게 매니저가. 응? 먹어 먹어. 이걸 비벼서. 아버님. 그럼 이제 우주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얼마 전에 우주 놀이터 갔다 오다 어땠는지 아세요? 우주 왜? 우진아 우진아 보고 싶어. 우진아 우진아 아유 아유 괜찮아. 아유 괜찮아 괜찮아. 아 그 정도란 말이야? 어떡하실 거예요 아버님. 아이고 산 넘어 산이네. 와 김프로님 멋있어요. 사인해주세요. 아, 나 이놈의 인기는 이제 아무런 소용들이 없어요. 이러시면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도 매니저님한테 연락했죠. 뭐야? 둘이 짜고 서프라이즈라도 뭐 한 거야? 어? 아, 그런 건가? 그럼 먼저 갈게요. 적당히 하다가. 어, 형 잘 가. 조심히 가세요. 우리 저녁에 만나기로 했잖아. 식당 예약해놨는데. 저녁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 누군데? 김상민 씨라고 제 코치 있어요. 그래, 그럼 지금부터 특훈을 한번 시작해볼까? 응?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해줘요. 지난번에 장난만 치고. 알았어, 일로 와.
잠깐만 이거 말고. 아침에 갑자기 연락해서 알리는 수가 어딨어. 걱정하실까 봐요. 걱정을 해도 다 같이 해야지. 다행히 큰 수술은 아니라면서. 수술하면은 깨끗하게 나을 수 있대? 네, 괜찮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수술 소리만 들어도 막 10년 감수했어. 그 말만 들어도 그냥 심장이 톡 내려앉는 것 같더라, 얘. 걱정 끼쳐드리겠어. 죄송해요. 아휴, 무슨 소리야. 내 심정이 이런데 네 속은 어떻겠어. 네가 별 생각을 다 했겠구나.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그래. 그런다고 꼭 나쁜 일만 생기는 건 아니다. 너무 가슴 졸이지 말고 앞으로 더 많이 애끼면서 살면 돼. 그러라고 한 번씩 이런 일도 생긴다고 생각해라. 네, 아버지. 그거다. 아, 얘 도대체 몇 바퀴째야? 나 너무 힘들어요. 안 돼. 운동을 해야 방구가 나오면 되잖아. 나 너무 힘들어. 아이고, 엄살은 정말. 아니, 어떻게 제대로 방관을 못 끼냐. 평상시에 그렇게 잘 끼도 마. 나도 끼고 싶어. 끼고 싶다고. 배도 너무 고프고 나 밥 먹고 싶단 말이야. 아이, 그러니까 혼자서 그럼 한 바퀴 더 돌고 있어.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알았지? 후보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네. 응?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놈 골라봐라. 응. 자, 얘도 이쁘고, 쟤도 좋고, 응? 얘도 얘. 자, 오유. 얘 어때? 응? 얘도 마음에 안 들어? 응. 야, 얘도 이쁜데, 얘도 이쁘고, 응? 우진이랑 안 닮았어. 아이, 봐봐. 그래도 우진이보다 잘생긴 놈이 있을 수 있잖아. 응? 우진이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에휴, 그래도 한 번만 더 자세히 잘 봐봐. 응? 그래. 우진이가 보통 잘생기고 귀한 놈이 아니었나 보다. 응? 우지야, 그래. 할머니 기다리시겠다. 가자, 집에. 다음에 찾자. 응, 그래. 아유, 네. 며칠 동안 죽만 먹다가 밥 먹으니까 어때요? 살 것 같아요. 사실 수술해서 힘든 것보다 배고픈 거 참는 게 더 힘들었어요. 요거 요거 골고루 요렇게 해서 다 먹어요. 어? 그리고 요거는 어머님이 요렇게 싸서 보낸 거야. 요것도 다 먹어야 돼요. 응. 네. 아 참, 오늘 퇴원한댔지? 몇 시에 가? 아이고, 이게 뭐. 할머니가 엄청 기다리겠다. 우리 늦었다고. 그지? 우지야. 아이고. 우진아! 야, 우지야! 왜? 할아버지 빨리 이리 와봐요. 우진이가 여기 있어요. 응? 이게 우진이가 확실해? 확실해요. 내 동생 윤우진. 우진아, 너 왜 여기 있었어? 그니까
응? 우리 우주가 이게 우주니 얼마나 찾았는데 왜 하필 멀리 있었어, 이 새끼. 할아버지, 너무 화내면 우리 우진이가 무서워해요. 그래, 그렇겠구나. 응? 우주야, 이거 다른 사람이 우진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얼른 들어갈까? 우진아, 다시 만나서 반가워.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알았지?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아, 이렇게 아이고. 좋은 날 저희가 빠지면 안 되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해요. 잘 오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머, 세상에 애들 엄마 한복이 화사하게 너무 잘 어울린다. 아이고. 정말요? 그럼 내가 빈말하는 거 봤어. 내가 이쁘다면 이쁜 거야. 아니, 근데 왜 고름이 이렇게 따닥하게. 이 감독. 아이고. 제가 뜻이 좀 많았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네. 야, 왔어. 예. 예. 엄마, 아버지, 진주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니. 그래, 어서 와요. 네. 어머님도 잘 지내셨어요? 그래. 너도 잘 지냈니? 아유, 세상에. 너무너무 어울리는 한 쌍이죠. 오셨어요? 그래. 아, 큰아들님 혼사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고우세요. 세상에. 신부보다 더 이쁘시겠어. 아유, 세상에 이렇게 인물이 원하시니까 아들들을 그렇게 멋지게 나누셨지. 예. 감사합니다. 웃지 마. 아직 웃지 마, 연두야. 내 심장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단 말이지. 또 오바한다, 또. 오바 아니야. 어휴, 어머나. 너 오늘 진짜 예뻐. 엄청 예뻐. 어휴, 여신인 줄 알고. 진주야. 야, 너 진짜 예쁘다. 대박. 그치, 태연아? 진주야, 상민 씨랑 처음이지? 어? 형 여기, 여기 있었어? 진짜? 둘이 오늘 처음 보는 거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 이용해가지고 유치하게 질투유발 작전까지 쓰면서 좋아했던 여자가 연태였어? 아는 사람 보듯이 보지 마라. 우린 지금 처음 보는 거라고.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여자랑 결혼까지 꼴이 나셔서. 야, 나 너 아주버님 될 사람이야. 알아요. 앞으로 잘 지내요, 아주버님. 뭐야, 왜 그래, 두 사람? 아니야. 우리 넷이서 사진 한 장 찍을까? 그래, 그럴까? 어? 가자. 일로 와.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오늘만큼은 그 어떤 분보다도 아름다운 분이죠. 신부 입장!
늘 조심하고. 아이고, 걱정을 마십시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정말 우리 연태 공주처럼 잘 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뭔데요? 우리 연태한테는 오빠가 둘이 있다는 사실. 아, 하나도 아니고 둘. 그건 고 매제가 우리 연태한테 무슨 짓을 하든 그에 따른 반응이 두 배로 돌아간다는 뜻이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지? 네, 물론입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아, 그만하고 보내줘라. 늦겠다. 그래요. 아가씨, 어서 가요. 저희 다녀오겠습니다. 네, 그래. 다녀오겠습니다. 저 어머니, 무거우실 텐데 제가 차까지 들어다 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제가 들게요, 엄마. 태민아, 가자. 응? 너 요즘 뭐하니? 저요? 응. 저 요즘 계속 네일아트 하고 있어요, 어머니. 저 이제 되게 잘해요. 이제 곧 국가자격증 시험인데 저 자신 있어요. 그래? 네. 반대는 안 할 것 같지? 애들이 서로 좋다고 저렇게 뭉쳐서 노력하는데 반대를 어떻게 계속해? 계속 반대하기만 해봐. 그냥 내가 김 선생만 쏙 빼와가지고 그냥 데리고 산다. 이거 참. 경주로 가기로 했다고? 이모가 거기서 펜션을 하고 있어서.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 형편이 그렇게 됐다면 어쩔 수 없죠. 우리한테는 잘 전해줄게요. 아이들 잘 부탁해. 아이들은 잘 키우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가서 편지해, 애들한테. 우영이도 당신 안 만나겠다고 한 거 진심 아니야. 화가 나서 그래. 편지 해줘. 꼭. 알았어. 그건 약속할게. 진짜 수고했다, 호태야. 그래, 내가 수고 좀 했지. 한 편짜리 영화만 하다가 120부작짜리 1일 드라마 하느라 정말 힘들었다. 아유. 그래도 고생한 보람 있잖아. 시청률도 잘 나오고. 이제 우리 다음 계약해야지, 어? 야, 나 이제 돈 벌었으니까 영화 해야지. 무슨 계약이야? 너 내가 이번에 얼마나 괴로웠는 줄 알아? 에이, 괴롭긴 뭐가 괴로워. 재밌게 잘만 하더만.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정신적으로, 멘탈이. 내 꿈은 저기 있는데 육체는 여기 와 있는 현실. 넌 아니야? 넌 절대 모를 거다. 야, 너 이거 다시 가져. 아니, 이 계약금 진짜야? 응, 진짜야. 이제 삐팀 말고 입봉 해야지. 아니, 이게 말이 돼? 이걸 정말 나한테 준다고? 진짜로? 지아야, 손 좀 줘봐. 봉숭아물? 응. 손톱에 물들이는 거.
나올 텐데 계약할게. 근데 내가 찍담한 영화 알지? 그것만 찍고 하자. 그게 내 계약 조건이야. 나 그 영화 꼭 찍어야 돼. 응? 다섯 아이의 아빠가 된 지 1년이 지났다. 엄마, 아빠, 결혼 1주년 축하해요. 나도 축하해요. 자, 하나, 둘 하면 부는 거야. 하나, 둘. 엄마, 아빠, 소원 빌었어요? 소원을 왜 빌어? 소원은 생일 때만 비는 거야. 왜? 초볼 때 소원 비는 거 아니야? 소원 빌 수도 있지 뭐. 엄마, 아빠, 소원 빌었어요? 어, 내년에도 이렇게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여서 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나도 그랬는데. 최선을 다해 잘해주고 싶었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지만 아이들은 쉽게 그 자리를 내어주진 않았다. 많이 먹고 모자라면 또 얘기해. 네. 비니도. 네. 1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서툰 부모이고 아이들은 종종 다투고 어긋나지만 그보다 더 많이 웃으며 하루하루 천천히 세월을 쌓아간다. 씨, 오늘 윤프로 콜라보레이션 라인 패턴 작업 회의했지? 네, 오후 3시에 디자인팀이랑 회의 잡혀 있어요. 아, 지난번에 보니까 윤프로 직접 그린 핸드드로잉 수준급이더라고. 선수 이름을 건 라인인 만큼 선수의 개성이 중요하니까 패턴화 작업할 때 그분 섬세하게 체크해 주길 바래요. 네. 그리고 천대리님? 천대리님? 어, 그... 이번 FW 시즌 화보 시연 나왔어요? 아직요. 대행사에서 비주얼 기획한 걸 보내줬는데 좀 엉망이라 재정리하는 중이에요. 내일 오전 중으로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저기, 천대리님. 설마 뭐 나한테 친구 밀린 걸로 아직도 불만이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뭐 아니거든요? 응? 어떻게 그런 생각... 농담. 아, 영재 씨, 그 이번 썸머 세일 POP랑 포스터 영업부에 넘겨줬죠? 네, 오전 중에 다 넘겼습니다. 그럼 우리 천대리님 힘드신데 좀 도와드려. 네. 그럼 저는 본부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본부장님, 많이 바쁘세요? 네, 엄청 바쁘네요. 왜요? 김프로 재계약 건 때문에요. 머리 아프게 됐어요. 지금 미라클 패션 측에서 김프로한테 제시한 후원 조건이 완전 파격적이에요. 계약금부터 인센티브, 훈련비까지 전부 크리스탈 패션에서 제시한 거 무조건 두 배 주겠다고 그랬대요. 아니, 그게 가능해? 우리 쪽도 절대 적게 주는 게 아닌데. 지금 그쪽 급하잖아요. 후원 선수들이 전부 성적이 안 좋으니까. 성적도 좋고 패션 센스도 좋은 김 선수를 무조건 잡으려고 하는 거지. 우리 예산 생각하면 우리 이미 제시한 거 이상 못 주는데. 어떡해요, 본부장님. 어떡하긴 뭘 어떻게 잡아야지. 김프로 나가면 우리 쪽도 손해가 큰데. 뭐 어떻게 잡으려고요? 고민만 한다고 답이 나오나.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얘기를 잘 해봐야죠. 참.
매제. 네, 형님. 어쩐 일이세요? 다른 게 아니고 후원 계약 제안 많이 들어왔을 텐데 잘 검토하고 있나 해서. 아, 네. 안 그래도 지금 에이전시 사무실에서 검토 중에.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그럴 건 아니지? 아, 네. 뭐 그렇죠. 에이전시랑도 상의를 해야 되고. 연태랑도 상의를 해야지. 네? 그런 문제는 연태랑 상의를 안 해? 후원 계약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문제인데 부부가 함께 의논하고 상의하고 그래야지, 안 그래? 이 우애 좋은 부부 사이는 서로 비밀이 없어야 되고 뭐든지 함께 나눠야 되는 거라고, 매제.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예. 네, 뭐 그렇게야 하죠. 근데 형님, 지금 연태 얘기하시면서 은근히 크리스탈 패션가의 재계약 압박을 주시는 거는 아니, 설마 아니시겠죠? 아유, 그럴 리가 있나. 그건 자네가 결정해야 되는 거지. 내가 무슨 압박을 준다고 그게 되는 일인가, 그게. 이거 봐, 이거 봐. 여기 옷이 훨씬 잘 어울리잖아. 상민 씨한테는 이 브랜드가 찰떡궁합이라니까요.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 공은 공이고 사는 사야. 맞아요, 김상민 선수. 이 브랜드 모델 되게 잘 어울리죠? 네. 여보야, 연두 너 딱 말해봐. 형님이 잘 되는 게 좋아, 우리가 잘 되는 게 좋아? 오빠 잘 되면 우리도 좋은 거죠, 뭐. 그리고 상민 씨가 말한 그 브랜드는 돈만 많이 주지 뭐 훈련 지원이나 그런 건 질적으로 약하다 그랬잖아요. 질적으로 좋은 건 우리 오빠 회사가 최고라고 상민 씨도 인정했으면서. 연두야, 연두야. 내가 원하는 대답은 그런 말이 아니야. 공적인 그런 말 말고, 연두 네가 제일 좋은 게 뭐야? 나요? 나야 당연히 상민 씨가 잘 되는 게 제일 좋지. 그치? 연두 너한테 항상 나는 우선이고 1순위지? 그럼요. 그렇게 당연한 걸 왜 물어봐? 그런 건 원래 생각날 때마다 자주 확인을 해줘야 돼. 그럼 우리 오빠 회사랑 일하는 거죠? 알았어. 아이고. 자. 계약하러 가자. 진주 니가 직접 샵을 차린다고? 원장님 계속 매니저로 있었으면 하시는데 나한테도 꿈이 있잖아. 이거 보면서 알아보니까 나도 창업해서 운영할 수 있겠더라. 아니, 너 단골들도 많고 너 실력이면은 충분하긴 하지. 그치. 태미 너라도 나 응원해줘야 돼. 엄마 아빠는 반대하신단 말이야. 내가 무슨 사업을. 내가 투자할까?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얼마면 되는데? 한 3만 원? 5만 원? 아빠! 밥 먹으러 나오랬더니 여태 자고 있어! 엄마, 더 10분만 더 잘게요. 아니, 5분만요. 너 빨리 나와. 안 먹으면 다 치워버릴 거야. 이빈! 밥 먹으면 엄마가 배불러? 네가 배부른 거잖아. 빨리 와서 먹어. 빨리. 엄마, 미워. 뭐? 미워? 놀러. 놀러!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준이 왔어. 아이고, 예뻐라. 주사 맞고 오다가 너무 더워서 잠깐 들렀어요. 저는 더웠지. 아이고, 주사 맞고 오느라고 고생했네. 일반 주사 맞으면서 안 울었어? 한 30초 정도 울었나? 그만 그치더라고요. 너 닮아서 아주 준이가 순한가 보다. 아유, 그랬나 보다. 호태는 말도 못하게 예민해서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해갖고 내가 걔 데리고 다니면서 창피해서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아, 정말요? 준아, 아빠 울보였대. 울보였는데 너
너는 아니네.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고 옷부터 갈아입으라고 했지. 오자마자 게임이나 하고 말이야. 아빠 조차 없이 있는 거야? 우영이 말해봐. 아빠 조차 없이 있는 거야? 아니요. 둘 다 손 바짝! 바짝 안 들어? 대신 와서 과일 먹어요. 들고 있어. 아니, 이거 주라고. 이따가 이것 좀 하고. 그리고 네가 읽으면 되잖아. 모르는 글자도 있단 말이야. 언니는 맨날 이따가 하지. 그러게. 내년 학교 들어가는데 아직 한글도 모르면 어떡해. 바보야. 유누리, 너 동생한테 왜 이렇게 말을 밉게 해? 나도 피곤하다고. 여태까지 숙제하고 이제 겨우 쉬고 있잖아요. 너 숙제했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엄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럼 그게 네 숙제지 엄마 숙제야? 우주, 너도 얼른 한글 공부 열심히 해. 나는 정말 공부가 싫어. 일단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겐 숱한 위기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영화를 포기하고 다른 곳을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든 시절, 단 한 줄의 영감으로 시작한 아이고, 우리 오프가 이렇게 상받는 날이 오긴 오네. 근데 어떡하죠? 지금 저에게 단 한 명의 이름만 떠오릅니다. 내 영원한 사람, 세상에 하나뿐인 그녀. 제 처음이자 마지막 관객이 되어줄 내 아내 모순녀. 그녀가 있었기에 제 삶도 영화도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수영아! 내 아들 돌민이 사랑한다! 땡큐! 어머니, 어머니, 제 이름 들으셨어요? 어떡해, 웬일이냐? 준아, 아빠 상 받았어. 오, 우리 준이도 기분 너무 좋지? 축하한다, 아가. 너도 고생 많이 했다. 그래, 네가 참 고생 많았다, 옆에서. 아니에요. 제가 뭐 해준 게 있다고. 난 호태가 우리 이름도 한번 불러줄 줄 알았네. 자식이, 내가 저 영화 찍는데 보태라고 돈도 주었는데 말이야. 에휴,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니까. 그 만고의 진리를 이제야 알았어? 그렇게 잘하는 당신은 왜 그렇게 아쉬운 표정이에요? 바꾸고 나서 우리 다 같이 여행 가는 건 처음이다, 그쵸? 다 같이 탈 수 있으니까 엄청 좋아요. 그래, 아빠도 좋아. 자, 이제 빠진 짐 없지? 이거 밑에다. 네. 자, 그럼 얼른 타. 네, 가자. 아, 가자, 가자. 오. 오. 어, 타. 가자. 우영아, 여보, 해줘. 어, 알았어. 해줄게. 자, 들어오세요. 들어가. 조심히 들어가. 왜? 뭘 두고 온 거야? 아, 지난번에 제대로 못했잖아요. 이번에 제대로 해보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알았어, 얼른 타. 자, 다 됐어? 네. 데이트 말고? 시작하고 싶어. 시행착오를 겪으며 우리는 알게 됐다.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사랑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엄마! 엄마, 이쪽으로 와서 이거 좀 봐주세요. 아, 그래. 부모란 언제든 아이들이 부를 수 있는 곳에 존재하는 사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 언제든 찾아가면
날 안아줄 사람. 자, 얘들아, 국수 먹자. 빨리 와, 진주야. 자, 여기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게 할아버지표 국수야. 이게 할아버지표 국수야, 오빠? 맞아, 이건 아빠가 만들었잖아. 아빠가 되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국수를 만들어주셨어. 할아버지가 만든 국수를 먹고 나면은 좀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도 다 잊혀지고 그랬거든. 니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나중에 크면 다 알게 돼. 자, 먹자. 우와, 맛있겠다. 아빠한테 잘 먹겠습니다 해야지. 아빠, 잘 먹겠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또 해줄게. 우리는 이렇게 매일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는 중이다. 여보, 저 집 좀 봐. 애들이 다섯이나 되네. 그러게. 어휴, 많다 많어. 그치. 아이, 머리 좀 아프겠다. 니네가 무슨 형제야? 성이 다른데. 성이 달라도 형제거든? 형제끼리 성이 다르면 안 돼? 그럴 수가 있어? 언제나 내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던 사람. 나 그럼 내일부터 수영 배우는 거야? 우리 우주 이제 묽게 되겠네. 저기 죄송한데요, 아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성이... 성이 달라도 아빠입니다. 다르면 안 됩니까? 나는 우리 엄마하고도 성이 달라요. 되게 신기하죠?